자, 뭘 자꾸 까먹네요. 고전 3문 한번 얘기를 시작해 봅시다. 우리 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17페이지고요. 요 챕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얘들이 왜 이렇게 배치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 우리 지난번에 고대가요란다. 고전 운문, 고전 시가 파트 할 때도 맨 처음에 고대가요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게 없었고, 향가 나오고 고려가요 나오고 그 다음에 경기체가 나온 다음에 시조로 쫙 치고 들어갔잖아. 우리도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야. 궁극적으로 수능에 나오는 건 어쨌든 고전소설이야. 근데 그 고전소설 전에도 분명히 어떤 이야기, 산문 갈래가 있었을 거거든. 그런 갈래를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일단 뭐 다들 알고 있죠? 원시, 종합, 아오파리 아씨 예술이라고 불리는 녀석이 있고, 이 녀석이 나중에 운문이라는 녀석과 산문이라는 녀석으로 분화되기 시작한다. 이때 운문은 뭘로 그래서 시작이 되게 되고요? 고대가요부터 얘기가 시작되는 건데, 올해는 황조가나 구지가 같은 작품들이 참고로 수트게 실리진 않았었다. 오케이. 그리고 산문 파트 넘어가면, 자, 산문의 시작이 중요하지. 산문 첫 번째 작품에는 뭐가 튀어나올까? 일단은 설화라고 하는 갈래가 튀어나오죠. 설화가 무슨 뜻이야? 설화. 혀설자죠.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구비 전승 문학을 설화라고 불러. 자, 구비 전승 무슨 뜻이라고? 입에서 입으로. 말로 전달되는 거야. 그리고 이 설화 갈래에 속하는 세부 갈래가 총 세 가지가 있지. 신화, 전설, 민담. 그래서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수능특강 고전 3문 첫 번째 작품은 대부분 신화였어요. 신화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작품 몇 가지 있지 않나? 주몽, 그 다음에 단군 신화, 혁거세 신화, 수로 신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 다 번갈아가면서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신화가 약간 뽕이 뽑힌 상태야. 그래서 요즘에는 전설이나 아니면 민담 쪽으로 넘어가는 중이고, 지금 우리가 보는 챕터는 이쪽 챕터에 속합니다. 오케이? 교훈을 전달하는 흥미로운 이야기들. 이해됐죠? 자, 그리고 설화의 시대 뒤에는 그러면 또 뭐가 이어질까? 그 다음에 가전이라는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해. 가전은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가짜 전입니다. 전이라고 하는 게 일대기 양식인 건 알고 있지. 그렇게 봤을 때 이 녀석은 특징이 좀 고정적이에요. 뭐냐면 사물을 의인화해서 이야기를 풀어간다는 점에서 뻥치는 거잖아.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시계군이 지나가면서 떼깍떼깍 거리면서 시끄럽게 굴어서 옆에 있던 그 뭐래 알람군이 화를 내면 나도 같이 시끄러워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만들어낸다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의인화. 그렇죠? 그래서 뻥을 친다는 점에서 소설로 약간 변환성이 바뀐 거야. 그런데 이 녀석은 끝에 교훈적 성격이 맨날 끝 달라붙어. 참고로 이 가전체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공방전 같은 녀석이거든. 아마 본 적 있을 거야. 처음 보는 거 아니지? 공방전이 뭘 흉내낸 표현이었죠? 기억 안 나? 돈이잖아, 돈. 엽전이었죠. 공, 동그라미, 방, 네모. 엽전의 모양이잖아. 그래서 사물을 의인화해서 돈의 폐해를 마지막에 사평을 덧붙여서 교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내용이 이어졌었어. 다만 여기서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끊어서 보자면, 우리가 챕터 1에서 보는 녀석인 뭐 천자를 이긴 아이 얘기라든가, 그 다음에 그 독거남이 아니 또 자꾸 독거남이 생각나. 잠깐만. 이름이 독거남이 아니었는데, 아 종놈이 상대 득과 이름이 뭐였지? 득거리구나. 오케이. 득거리 이야기. 두 번째. 종놈의 이야기였죠? 종놈의 상전을 이긴 이야기. 이런 녀석들을 여기에서 이렇게 볼 거고, 두 번째 작품으로 지금 수성지라는 작품을 볼 거야. 알아두자. 그리고 나서 이 가전이 있은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지현님의 고전 소설들이 나오게 되고, 이 고전 소설 파트는 주제가 굉장히 이제 다양화되죠. 그래서 영웅 소설 아니면 뭐 또 있을까? 연애 염정 소설이라고 부르지. 염정 소설, 연애 소설 뭐 다양한 주제들이 충신의 어떤 이야기를 다룬 작품도 포함해서 이어질 겁니다. 그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을 앞으로 많이 섭렵해야 될 거고. 자, 알고 있지? 고전 소설이 결국엔 수능 출제 대상이야.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앞에 있는 거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그럴 리가. 육모나 구모에서는 얼마든지 건드릴 수 있고, 수능은 더 내신은 뭐 말할 나위 없고요. 특히 수성지가 좀 어려워요, 작품이.
그래서 이건 선생님이 도움이 좀 필요할 거야. 그래서 이 작품을 좀 힘을 주고 설명을 할 테니까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후부터의 작품들이 등장하는 것이다. 요거 패턴 기억해 놓자. 기본적인 거 확인했죠? 자, 그러면 챕터 1, 고전 산문 1번 작품을 볼 텐데요. 첫 번째, 천자를 이긴 아이. 두 번째, 종몽이 상전을 속이다 라는 작품을 볼 건데, 자, 솔직히 고민도 했어. 이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간단한 얘기지만, 그래도 본 적이 있는 상태는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기본적인 걸 좀 확인해드리고 싶어서 빠르게 보고 넘어갈 거예요. 자, 일단 고전 산문 1번 챕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민담에 속하는 설화 영역에 갈래야. 설화의 내용은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재미난 옛날 얘기거든. 오케이? 다만 그 안에는 일단 첫 번째 작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용어가 갑자기 좀 상태가 안 좋네요 오늘. 그런가? 잠깐만요. 미안해.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났었어. 아니. 다음. 요거랑 두 번째 요석은 뭐 트릭스터 담이라고 붙일 수도 있지만 그냥 트릭스터라고 합시다. 이런 소스들이 담겨 있는 작품인데, 자, 하나 기억 좀 해보자. 여러분들 옛날에 뭐 기출문제 풀었으면 알아야지. 최치원이라는 작품을 혹시 아는지 모르겠어. 소설 최치원을 보면 거기서 주인공이, 아니다, 최치원만 얘기할 것도 아니지, 되게 많은 작품들에서 나오지. 아, 이 작품은 기억나겠네요. 왜 중국의 임금이 함에다가 계란을 넣고 밀봉해 놓고는 중국 서울에 조선에 보내놓고, 이거 뭐가 들었는지 맞춰봐, 아, 못 맞추면 나 쳐들어온다, 이런 어포를 놓으니까 그걸 가져가서 맞췄던 최치원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처럼 요 아이가 지혜를 써서 어른을 논리적으로 이겨내는 이야기의 구조가 나오는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작품의 원소스가 이런 작품에 담겨있다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되는 거야. 진짜 어려울 얘기가 없거든? 아이 지혜담이란 말이 어려워요? 오케이? 먼저 문제 상황이 제시가 되고, 그 문제 상황을 아이가 지혜롭게 혹은 논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담겨있는 걸 아이 지혜담이라고 부르지. 읽어보자. 정말 빠르게 읽을 거야. 자, 빨리 쫓아오세요. 중국 천자가 중국 땅 전체를 덮을 포장, 포장이라고 하는 건 위에 덮개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포장이랑 또 조만간에 물을 담을 가마를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죠. 자, 걱정걱정하고 있는데 정승의 아들이 찾아왔어. 임금한테 물어보죠. 제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니 그 아는 인재가 우리 조선 땅에 있느냐? 그러니까는 그 12살 먹은 정승의 아드님이 한 소리가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라고 한대요. 자, 첫 번째, 그랬어요. 지금 이거 누가 말한 거야? 그랬어요 라고 지금 방금 누가 말한 거야? 근데 이 작품에서는 서술자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이게 설화래매. 설화를 지금 이거는 체록 한 거지. 체록이 뭐예요? 담아서 기록한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말인데 그걸 우리가 읽을 수 있게 글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발화자의 어떤 특성이 중간중간 드러난다 라는 거지. 됐어? 이거는 앞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그 천자를 얘기한 아이 얘기 좀 해줄게요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줄 때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됐죠? 알아두시고.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가마를 얼마나 크게 구워주랴 만든다는 얘기겠죠? 포장은 얼마나 크게 해줄까 했더니 대답이, 가마도 싫고 포장도 싫어요. 저 자안하면 되고요. 주발안하면 돼요. 자안은 당연히 30cm 자를 말하는 걸 거야. 당연히 요 얘기한 정도에 들어갈 수 있겠지? 그리고 주발이라고 하는 건 약간 요즘 말로 번역하면 텀블러 정도 번역하시면 돼. 저 30cm 자 하나랑 텀블러 좀 준비해 주셈.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자, 그랬더니, 그래서 그거를 참 임금에게 준비해 주니까 이 녀석이 그걸 도포 안에 넣어가지고 중국을 건너갔어요. 그래서 중국을 건너가서 중국 천자한테 들어서니까는 조선에서 들어온 사신입니다. 사신입니다. 하고 말하니까. 라고 하면서 말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 작품이 구비문안하게라는 특성이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 같은 말이 반복되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문장이 치밀하게 구성된 게 아니라 실제로 말을 할 때 여러분들 그 말의 내용을 적어서 글로 보면 되게 어처구니 없는 거 알아? 문장도 말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보이거든. 이게 발화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발화적 특성들이 똑같이 나타나는 거야. 알아두자. 그래서 사실입니다 하면서 같은 말을 막 반복하면서 똑같이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러냐? 첩수 알고 있느냐? 그래서 뭐 준비 뭐 해왔냐?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의 대답 바로 점프. 애는 도포 소매에서 자 하나랑 주발 하나를 들고 왔거든요. 아니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제 아무리 천재라도 중국 땅이 몇 자 몇 치가 되는 줄 알아야 포장을 똑같이 지울 겁니다. 제 아무리 천재라도 두만강 후에 물이 몇 백에 몇 마리 되는 거를 재주십시오. 이 자로는 재서 적어주고 두만강은 이 주발로 쳐서 배를 물을 재신다면 제가 우리 조선에 나가서 그와 똑같이 해가지고 들어오겠습니다. 천재적인 답변이기도 하고 중국 천재 입장에선 이 새끼가 장난하나 싶기도 하고 근데 장난친 건 나고 막 그렇죠? 복잡한 마음이 들 거예요. 그렇지? 이 자로 다 재오시면 내가 만들어 드릴게. 못 잰다는 얘기잖아. 못 만들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당연히 주발도 텀블러로 언제 강물을 다 퍼담아서 그걸 담을 수 있으면 물 담을 수 있는 뭐 풀장을 만들겠어. 말이 안 되죠. 자 아무튼 아이가 지혜와 논리로서 어른을 이겨내는 그런 모습 지혜로운 아이의 모습이 당연히는 얘기다 라고 생각하고 자시면 돼.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 이 작품에 이 지문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뭐겠어?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법을 알자 뭐 그런 내용이겠지. 됐죠? 이게 다예요? 다음 작품 넘어갑니다. 종놈이 상전을 속이다 얘기에서는 트릭스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얘기가 있다고 써드렸는데요. 이것도 보기에 나온 내용이니까 보기를 그냥 바로 설명합니다. 트릭스터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거짓말쟁이를 말하는 거죠. 트릭스터잖아. 그쵸? 거짓말을 하는 자라는 뜻이겠죠. 근데 얘들아 하나 물어보자.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골탕 먹이는 모습을 보면 그게 즐거운가? 아니지. 원래 거짓말은 실제로는 지탄받을 행동, 즉 꺼려지는 행동입니다. 그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선생님이 예전에 그거 선생님 게임 좋아하잖아. 그래가지고 그 지금은 이제 되게 올드한 게임이고 다 아는 게임일 거야. GTA라는 게임이 나왔는데 재밌대. 그 선생님도 일단 사서 한번 해보자 라면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사고 스팀에 또 목록에 참고로 그 게임은 선생님 스팀 그 라이브러리에 아마 한 시간이 안 되게 채워져 있을 거야. 오케이? 아무튼 해봤어. 해보는데 내용이 이거네. 도둑질을 해서 지나가는 도둑질을 하고 지나가는 행인을 쥐어패고 차 타고 가는 멀쩡한 사람을 나온 다음에 쥐어팬 다음에 떨어뜨리고 내가 운전하고 가고 뭐 박살내고 부시고 그런 게임이더라고. 이게 재밌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은 그냥 관뒀어요. 선생님은 해보고 아니면 하시면 안 해버리거든. 선생님은 평화로운 게임을 일단 좋아해. 아 물론 거기서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건 뭐 스타 듀벨리처럼 평화로운 농경생활하는 얘기만을 말하는 건 아니야. 스타 듀벨리 알지? 그거 말고 뭐 그냥 뭐 삼국지 이런 게임 좋아하고 그리고 뭐 남들 하는 그런 게임들 그 롤이나 이런 것들은 옛날에는 되게 많이 했었는데 선생님이 그때 한 30대 중반이었을까 그때쯤에는 그 부모님 소식과 안부를 묻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왜 자꾸 물어봐? 그래서 아이 불편하군 이러면서 관뒀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그 게임에서 그런 걸 하더라고. 상대방을 골탕 먹이고 상대방을 엿을 먹이는 데서 즐거움을 느끼나 봐요. 참고로 그게 또 실제로 나오고 나서 미국에서도 그 사건을 모방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사회적 지탄을 많이 받았었잖아. 그치? 거기서 배경이 되는 도시에 실제로 그거랑 비슷한 게임에서 나타난 듯한 사건이 벌어져서 한번 사회에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는데 뭐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아무튼 거짓말은 지탄받은 행동이라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트릭스터담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그 거짓말의 대상이 권력자라든가 혹은 이기적인 자 일 때는 그 거짓말이 오히려 뭘로 바뀌어버린다? 통쾌함. 이거 즐거움으로 바뀌죠. 자, 똑같은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의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반응도 우리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 그럼 당연히 지금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대응 쌍이잖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트릭스터담 얘기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트릭스터라는 존재 자체가 긍정적인 존재는 아님. 거짓말하는 녀석이니까요. 하지만 그 거짓말하는 녀석의 그 거짓말의 대상이 힘 있는 자, 강자와 약자가 되는 것이니까 자연스럽게 그럼 이 작품의 주제가 뭐가 되는 걸까? 즉 권력층에 대한 비판과 풍자
이런 얘기가 돼버리면 우리는 통쾌함을 느끼더라. 그런 코드가 이런 옛날 옛날 이야기부터 존재한다 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야. 되셨죠? 그러면서 이제 질문 몇 가지 읽어봅시다. 간단해요. 성주 김진사댁에 득걸이라는 이름의 하인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가다가 그 여관에 들렀어요. 밥을 먹는데 자기는 진수성찬을 차려먹고 먹는데 득거리는 먹을 게 없는 거야. 심지어 그걸 한 숟가락도 안 줘. 야 이거 맛있다 이거 좀 먹어봐라. 야 상식적으로 그렇지. 아, 나랑 같이 다니는 여행 다니는 친구가 있으면 나라면 그러겠는데? 야 이거 맛있는데 나눠 먹을래? 아니면 하나 더 시켜 먹을까 같이? 이게 일반적인 그쵸? 함께 가는 한 여행하는 사람의 모습이잖아. 근데 야 하나도 안 줘. 열받았어. 그래서 분한 마음이 들어서 아 나한테 좋은 꾀가 있다. 내일 아침은 아예 숟가락도 못 들게 해버려야지 라고 하면서 이제 꾀를 부립니다. 다음날 아침 부엌에 가니까 여점 안 하기 준비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새님은 수저가 차가우면 잡숫지를 않고 역정을 몹시 내시니 아무래도 뜨겁게 하겠소. 해야겠소. 지금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짓말이죠. 원래 거짓말은 불편한 법. 근데 여기서는 통쾌함이 느껴지고 있죠? 오케이. 그 이기적인 녀석을 혼내줄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래놓고는 수저를 어디에 놔둬? 그냥 뜨거운 정도가 아니라 숯불에 놔버리죠. 그럼 뜨끈뜨끈 익었겠지? 그래서 김진사는 상을 받아놓고 숟가락을 줬는데 너무 뜨겁잖아. 뜨거워서 아 뜨거라! 라고 했었고 그 뜨거라라는 말이 들리자마자 득거리가 득거리야 라고 부른 소리라고 생각하고 뛰어들어와서 예! 득거리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낼름 밥상을 들고 나가서 자기가 다 먹어버렸어. 어처구니 없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양반이 너 이 녀석 뭐야? 라고 화를 내니까 아이 셋내는 셋님께서 이 밥상을 물려주시려고 셋내 이름을 부른 줄 알았죠. 심지어 거짓말도 하는데 뭐도 잘해? 뻔뻔하기까지. 거짓말 잘하는 뻔뻔한 녀석이죠. 죄송합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상전은 여점을 찾아갔죠. 안악을 불러다가는 왜 불을 왜 달고 온 거야? 라고 말했더니 제가 한 게 아니라 저기 당신네 득거리라는 녀석이 했던데요? 라고 말했어. 김진사는 또 다시 득거리를 꾸짖자 이런 말을 하죠. 쟤네는 수저에 얼음이 얼어붙어 있기에 차가워서 들지 못하시겠다 싶어서 불에 쬐어 녹여 나를 깨서 잡숫기 편하게 하려 한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짓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몰랐냐? 알았지. 이건 거짓말. 그치? 그리고 뻔뻔한 거짓말. 그래서 상을 물렸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얘기는 뭐예요? 이번에는 이제 길을 가는데 술을 한잔하고 싶대. 술을 사오는데 이번엔 종놈이 득거리가 내가 먹고 싶어. 그래서 뭐하죠? 손가락 하나를 집어넣고 휘휘 저으면서 보란듯이 오죠. 그러면서 상전이 묻죠. 야 뭐하는 짓이야? 했더니 아 제가 실은 콧물을 빠뜨려가지고 지금 그거 찾느라고 이러면서 이렇게 장난치는 거야. 그랬더니 아 더러운 거 안 마셔 너나 마셔 해가지고 아 탔구나. 콧물은 빠뜨린 적도 없겠죠? 신나게 마셔버렸다는 얘기. 뭐야? 이게 끝이야. 자 이런 내용의 작품이었습니다. 작품 속에서 기본적으로 중심이 되는 이야기는 이와 같다라는 거 잡아놓으시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할 말이 있다면 이 녀석은 설화를 체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들이 보인다는 것, 여기서는 그 거짓말의 뻔뻔함이란 특성까지 더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겐 통쾌함을 준다는 것. 뭐 이 정도 잡으시면 되고 보기에 나오는 내용 역시 선생님이 뭐 설명을 할 만큼 어려운 내용은 없고 트릭스도 다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 녀석은 첫 번째는 이렇게 빨리 끝내버리고 자, 근데 두 번째 작품 수성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해가 조금 쉽지가 않아. 그래서 선생님이랑 좀 같이 읽어볼 건데 자, 잠깐 숨 좀 돌리고 나서 여러분들 바로 분석하고 바로 문제 풀었으니까 잠깐 10번 쉬고 나서 수성지 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동안에 아직 분석지 다 마무리 안 된 사람 있으면 마저 좀 써주시고요. 잠깐 쉬어갈게요.